주야. 주스 먹고. 아. 뭐 숨겼어? 아, 아무것도 안 숨겼어. 뭘 숨겼어? 너 시험 며칠 남았다고. 도대체 왜 이러니? 어? 청소년 10명 중 한 명이 한 번쯤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합니다. 청소년의 70%가 학업과 진로 고민으로 상담합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가 4년 연속 꼴찌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부모가 선호하는 인기 직업, 당신이 생각하는 아이의 진로, 20년 전 과거에 멈춰있지 않으십니까? 부모의 멈춰버린 시계, 미래로 달리는 아이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업계 하고 인문계 이제 두 갈래밖에 없었잖아요. 아이가 우리 아이는 아주 평범한 아이니까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그 길을 찾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죠.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한 중학교에서 자녀의 꿈과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하나의 인생, 서로 다른 꿈, 부모와 자녀의 동상이몽,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예, 의외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아,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요리사가 꿈이다 했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지내면서 조금 이게 갈등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대학 신입생 반 이상이 적성과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또 대다수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고민 없는 진로 선택, 그로 인한 방황과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홍일택 씨.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 소신껏 전공을 선택했고 재능을 살려 청년 창업도 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글쓰기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여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게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저한테 주는 삶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삶을 원했어요. 뭐 의사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위치를 되기를 바랐는데 결과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취미와 적성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서 너무 좋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그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다. 그걸 보고서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고 이제 지금에서는 많이 지원해주고 싶고. 대림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권정민 씨. 학창시절부터 전시기획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 늘 꿈을 꾸었고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청소년 때는 다양한 꿈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20대고 30대고 한 직업을 선택했어도 이제 그 직업이 그 꿈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자아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꿈. 꿈을 그리는 만큼 아이는 꿈을 닮아갑니다. 좋아하는 로봇으로 꿈을 설계하는 서울 로봇고등학교 1학년 이건창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응. 코엑스인가 그래? 코엑스에 가서 대회 나갔을 때인가? 아이는 꿈을 꾸었고 엄마는 꿈을 응원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판사 검사하면 뭐해요?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싫은 거 말고 저렇게 미쳐서 정말 좋아하는 거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애가.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꿈을 꾸고 부모가 바뀌어야 열리는 자녀의 미래. 진로 교육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학교에 마련된 진로 활동실에서 아이들은 진로 정보를 찾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을 도와줄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보는 만큼 느끼는 만큼 아이의 꿈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진로 교육, 가정에서 완성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배우며 스스로 결정한 진로. 부모의 믿음이 행복한 아이를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행복한 진로의 시작입니다.